5월이 제철인 가지 효능과 주의할 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지는 가지과의 식물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며 보라색, 흰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비타민 A, C, E, K,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주로 샐러드, 볶음, 구이, 찜 등으로 요리되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의 효능과 먹을 때 주의할 점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능부터 알아볼게요. 체지방 감소. 가지는 낮은 칼로리와 거의 없는 지방 함유량으로 식이요법에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가지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가지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며 이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증진. 가지는 소화를 돕는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가지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지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상태. 가지의 피부는 부드럽고 광택이 나며 피부에 상처나 변색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가 탄력이 없거나 상처가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게와 크기. 가지를 선택할 때는 무게와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선한 가지는 무게감이 있고 크기가 일정하며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색상. 가지는 진한 보라색에서 연한 녹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가질 수 있지만 선택한 가지는 색이 흐릿하거나 변색이 없어야 합니다. 촉감. 가지를 손에 들고 약간의 압력을 가해 보세요. 신선한 가지는 촉감이 탄력 있고 단단해야 하며 부드럽거나 무르거나 하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줄기 부분. 가지의 줄기 부분은 신선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줄기가 녹슬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이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지 보관법 알아보겠습니다. 냉장 보관. 신선한 가지를 냉장고의 채소실에 보관합니다. 가지는 통풍이 잘 되는 종이 타월이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플라스틱 봉지. 가지를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봉지 안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가지가 습기를 받아 부패할 수 있으므로 장기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손질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세척. 가지를 물에 담가서 세척하여 표면의 먼지나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줄기 제거. 가지의 위쪽과 아래쪽을 자르고 필요에 따라 가지의 옆면을 썰어낼 수 있습니다. 손질 후 즉시 요리에 사용. 가지를 손질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색이 변하고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를 보관하고 손질할 때는 위의 지침을 따르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지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적절한 익힘. 가지는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가지를 섭취하면 속에 함유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를 조리할 때는 충분한 익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피부의 반응. 가지에 민감한 사람은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를 다룰 때는 손이나 팔이 가지 액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로 인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물로 세척하고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의 부분 제거. 가지의 꼭지 부분에는 쓴맛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의 줄기 부분은 때때로 씹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조리 방법. 가지를 조리할 때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볶거나 굽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요리 방법도 가능합니다. 잘 익힌 가지는 부드럽고 맛있는데 너무 오래 조리하면 식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를 이용한 요리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그릴 또는 오븐 구이. 가지를 길게 썰어서 얇은 조각으로 자른 후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로 맛을 낸 후 그릴이나 오븐에서 구워내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삭한 가지 튀김. 가지를 얇게 슬라이스하고 계란물에 찍어서 빵가루를 묻힌 후 식용유에 튀겨내어 바삭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맛있는 안주로서 좋습니다. 가지 라자냐. 가지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라자냐 시트와 함께 층을 이루고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넣어 오븐에서 구워내는 요리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대체 요리로 좋습니다. 가지 카레. 가지를 큐브 모양으로 자르고 다양한 야채와 함께 카레 시즈닝으로 볶아내면 고소한 가지 카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를 활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 영상은 가지의 효능과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철인 때 가지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